What's that I hear? If I join the Dive Studios community text, I get to send questions and suggestions to the Dive team and I get updates on new announcements? Unbelievable. I feel so loved. Go to bit.ly backslash dive community or text us at 310-564-1030 to join. This is currently only available to US and Canada numbers. Talk to you soon. 아, 어, 저희 인생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Get Real p o d c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호스트인 p a 원 e 슐 n e Ashley, 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어, 게스트 분을 소개하기 전에. yo sounds like a nighttime like <laughs> <laughs> <안 들려요. 웃음> <안 들려요, 웃음> 리 <목소리> 너무 잔잔해. <laughs> 아, 스파이파이 와. 스파이파이 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이 팟캐스트를 구독하시고 리뷰를 남겨 주시면요. 너무너무 좋고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최근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EP 앨범을 갖고 돌아온 미라니입니다. <laughs> 예스. 예스. 앨범 라이트. 아, 통곡. 자개 속에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란입니다. EP 앨범을 갖고 나왔고요. 네. 어, 영어를 잘못 해서 떨리지만 <laughs> 아, 오늘 다한국어를할 네, 겁니다. 그래도 네. 떨려요. <laughs> 아, 그래도 떨려.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네. 저랑은 이제 어쨌든 구면인데 네. 네. 이렇게 아세요 혹시 애슐리랑? 네 음. 저는 두분다 알죠. 그 제가 알아요. <laughs> 그 아, 근데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 아닌데 어렸을 때그 좋아했어요. 그 아, 노래 음악 아 그래요? 아, 몇, 몇 살이세요? 어렸을 때 아까 그러니까 그 엄청 어린 건 아닌데 고등학교 음. 때 예, 음. 네, 노래 좋아했었어요. 음. 아. 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스물여섯입니다. 96년생 응.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데뷔 되게 오래 두분다 맞죠? 네네 네, 네. 어, 네. 2013년 2013년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노래를 듣고 자랐죠. <laughs> 네. <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앨범을 만들었고. <laughs> 아 역시 p o p 이 짱이야. <laughs> 요즘에는 k 지 열심히 공부해주 많이. 감사합니다. 미란혜 씨는 그 이제 최, 최근에 아, 최근이 아니 작년? 네. 쇼미 이제 쇼미더머니 시즌 9에 네. 이제 딱 네. 등장을 해서 그걸로 이제 엄청나게 네. 많이 네. 주목을 받았고 그후로 계속 응. 응,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데 어, 최근에 네. 나온 저 앨범에 대해서도 간단한 간단한 어, 일단 앨범 제목은 업타운 거리고요 응. 그 아, 부유한 예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약간 감명을 얻었는데 네. 부유한 소녀의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의 소녀라는 뜻인데요 응. 뭔가 그 제가 이제 잘 되고 나서 바뀐 삶에 대한 그런 1년 동안의 적응기 같은 거를 음. 좀잘 담은 일기장 같은 음. 앨범입니다. 음. 네. 그럼 지금 본인이 업타운 거리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 부자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고 아. 잘 먹고. 아, 잠시만. 못잘 먹고 까먹었다. 쇼미 나이 나와서 인기를 많이. 엘리와랑 사인. 나는 이제고. 아. 업타운 아. 거리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약간 그 단어를. 한 번쯤은 나도 써보고 싶었다, 이런 음. 소망도 있었고, 음. 그리고 제가 바뀐 삶을 뭔가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필요했어요. 음. 그래서 그 단어가 좀 굉장히 저랑 좀 잘, 제가 썼던 가사들이나 음. 이런 거에 있어서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음. 그걸 썼죠. 아. 네. 근데 데뷔하신 지가 1년밖에 안 되셨어요? 네. <laughs> 아, 근데 벌써 처음 가셨어요? 이거를 계속 놀린다그단다 <laughs> 나도, 나, 다운타운 보이. <laughs> 아, 아니, 느낌이 완전 베테랑이셔가지고, 아유, 아유, 나... 굉장히 능숙하시고, 네. <laughs> 되게. 좀 연차가 되게 오래된 아, 것좀 같아요. 좀 말투가 좀 연식이 되요 아니요, 아니, 말투가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것과 그냥 무대에서 <laughs> 아, 하는 그래요? 그런 모습이 아, 감사합니다. 되게 베테랑 아하, 같았어요. 네. 음. 멋 있어요. <laughs> 너무 좋다. 진짜 <laughs> <laughs> 많이 해주니까 네. 좋아하네요. <laughs> 아, 너무 좋아요. 그럼네요. 아, 네. 네. 그 앨범에 이제 타이틀 곡이었던 이제 티키타 i 처링레오보이였는데요 뮤직비디오도 네. 그렇게 약간 퓨처리스틱하게 맞아요. 그죠? 네. 막총 들고 약간 네. 여전사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그 옛날에 약간 그 신데렐라인가? 네, 맞아요. 그거의 연장선인 거예요? 어. 아 연결이 없는 건데? 어, 어, 없는 건가? 어, 그 내용은 연결은 없는데 어. 그거를 좀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퓨처리스틱한 거를 하고 어. 싶다 했었어요. 아. 아, 왜냐면 미란 씨가 음. 그 인스타그램에 약간 좀 많이 돌아다니던 사진이 있었는데 네. 본인이 신데렐라 코스튬을 하고 음. 약간 오. 그냥 물총 아은거 네. 장난감 아 장난감 총 같은 거를 음.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네. 어, 네. 이 있는데 지금 이 탈트곡 뮤직비디오에는 완전 이제 다 완전 실제? 업타운 오. 오. 아, 업타운 총좀 업타운 오총아 옷. 옷. <laughs> 아, 신데렐라 업 <laughs> 총은 네. 쇼미 나오기 전 쇼미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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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인기를 네. 얻고 and then uptown girl 이걸 벌고 업타운 o 난 그냥 타운인 것 같은데. <laughs> 그냥 타운. 그냥 타운. 매타운. 다운, 다운도 아니고 그냥 타운. <laughs> 그 티키타라는 네. 뜻이 네. 뭐예요? 그 그냥 별 의미는 없는데요. 네. 그냥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사랑한 사람이랑 티키타카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티키타를 그냥 쓴 건데 음. 사실 거기 의미가 많다기보다 그 안에 내용이 이제 D&D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D&D가 이제 호텔 방에 보면 Do not disturb 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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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거 여기 방해하지 말라고 아, 이렇게 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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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어두잖아요. 근데 음,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음. D&D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Do not disturb 해서 아 뭔가 그 번아웃이 왔을 때 음. 아 누가 나도 이렇게 걸어 놓으면 누가 음. 나를 방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을 해서 그 노래가 음. 이제 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아유. 그거 그 핸드폰에서 키면 돼요. 아. <laughs> 네. 아 방해 금지 모드. 네. 아. 어, <laughs> 그 영어로 do not disturb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어. 그키시면돼 아, 방해 금지. <laughs> 네. <깜짝이야>. 어 프리티. 그니까 본의에 쉬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아, 어. 네, 이제 음. 앞으로 그렇게 기대하시면 돼요. 그런 네, 대화들. 그렇 네. 아, 예. 어. 할말 없게만. 와야 들어보면. 그런 T인가? 맞아요. 아,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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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T들이 이러더라고. 요 진짜 유일한 아, 친구들 중에 ESTP. 어, ESTP. 아 네. S랑. 음. 어. 어떻게 되세요 밑에? 저 아. INFP. 오빠랑 같아요. INFP. INFP 아, 맞 아, 방금 표정이 약간 안 좋은데. 아. 어. 아. 몰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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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되세요? 저 ESFP요. ESFP. 아 TP고 아, S. <laughs> 네, 네. 여기 E uh -huh. 여기 I uh -huh. Uh -huh. 여기 n. are you n o, s, e -S, -S. s. 어, 저희 s n 아 s <laughs> <laughs> 혼자 T <웃음> 어. <웃음> <웃음> 저 아니, 제가 임 사실 잘 몰라요. <웃음> <웃음> 저희가 알것 같아요. <웃음> <웃음> 우리가 알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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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제 <laughs>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잖아요. 음. 네. 지금도 많이 추워졌는데 12월이 되니까 어, 좀 따뜻한 홀리데이 이런 연말 감성들이 좀가득한것 같은데 한국에선 특히 이제 홀리데이 시즌 되면 좀 커플 이렇게 뭐꽁냥국냥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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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한국에대해에서해어떻서좀어떻세좀여끼세요여들전좀분라웠어요한국에한국 처음 왔국은 이제 국리스마스는 완전 약간 가족 음. 이런 분위기거든요. 가족이랑 다 같이 음. 하고 이제 음. 24일 날 음. 가족 집다 모여 가지고 대 대가족? 아, 약간 대가족? 명절 느낌. 네, 다는 아. 명절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다 모여 가지고 야. 이슬조래? Yeah. 아, 근데 저희는 그렇게 큰 가족이 없었어요. 저희밖에 아, 없었어요. 아, 아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아,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아예 아. 다 이렇게 아. 이민, 아. 이민? 가 가지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한 집에 모여서 맨날 돌아가면서 1년 만에 아. 이렇게 나홀로 집에 같이 <laughs> 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어, 선물 미리 그냥 이렇게 다 사놓고, 이제 12시 되면은 다 가서 이제 선물 열고. 아, <laughs> 아 되게 좋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국 왔는데, 갑자기 길거리 가는데 다 막, <웃음> <웃음> 이러고 있으니까. 어, 지금 커물들 <거>, <laughs> 비하하시는 건가요? <걸까요? 웃음> <laughs> 아, 좋아하는 표정을 지셨구나애슐리 씨는. 아, 질투해서. <laughs> 질퇴해가지고 아, <laughs> 진짜. 아니 저는 저도 가족이랑은 많이 안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일을 하셔가지고 음. 아, 저는 음. 항상 교회에서 보냈어요. 아, 교회 맞아, 맞아. 친구들이랑. 교회. 근데 어쨌든 교회 친구들도 가족 같았으니까 그냥 매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White Elephant 라고 음. 뭐지? 마니또 마니또 아. 같은 마니또랑 거 비슷한 거야, 어, 그래. 항상 하고. 음. 그냥 교회에서 항상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와서는 항상 일하거나 아니면 아, 그냥 음.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아, 보내거나이이어요요래래서 한국에서 자란 분들의 크리스마스 경험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좀 보내는지 아, 궁금했거든요. 음. <laughs>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laughs> 보냈던 경험과 네. 이제 업타운 거리 된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laughs> 어떻게 봐요? <보면 웃음> 어, 어, 업타운 거리. 이거 <laughs> <laughs> 아니 이게 그렇게 크죠? 스타일을 좀 알려주시면. 아, 아직 아, 업타운 거리. 아, 이거 11월 30일에 나와가지고 어, 아직 업타운, 안 돼가지고. 업타운 걸후첫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네 맞아 아, 이번에. 네. 그래서 아직 아, 안 올라가가지고. 아, 그러면 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SNS에 한번올려주세요네한번제 네, 인스타에 한번 자랑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 원래는 저는 가족이랑은 전혀 안 보냈었고. <laughs> 교회 다니면은 이제 교회 어렸을 때 다녔을 때는 교회에서 저도 있다가 음. 주로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니, 친구들이랑 약속 잡고 음. 막 노래방 가고 그냥 음. <laughs> 아 되게 소소하게 그렇게 음. 뭐 명동도 가고 이랬던 음. 것 같아요. 틀이 만들고 집 안에서 그러진 않았어요 그막 선물은요? 선물 선물도 막안 하고 아, 아, 친구들끼리도 네. 음. 그냥 하게 되면 쓸데없는 선물하기 음 아네막 아 네. 다이소 이런 데서 막 <laughs> 진짜 쓸데없는 거막 어, 가격 약간 제한하고 0뭐 0천 네. 원대 네, 그 안으로 뭐 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음거 주고 음 그런 건 있어요 그럼 음야 특히 뭐 여기도 여기가 더좀 그렇게 한데 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어쨌든 막 커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더 커플 분위기가 있잖아. 음. 내 커플이 가 커플이 아닌, 아닌 상황에서 싱글일 때 네. 그런 게좀 많이 부럽거나 음. 아 되게 좋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나요? 저는 저는 완전 받아요. 아, 아 그래? 요 <laughs>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아. 그런 게 있어요. 딱 이쯤 되면은 솔로인 애들은 이 모임에 못 와요. 아 아이 어? 그, 네? 커플인 네? 애들은 뭐야. 커플? 아, 아. 아. 그래서 솔로인 애들만 남은 애들끼리 노는 아.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이제 가까이쯤 되면은 아 그날 셧다운 됐으면 좋겠는데 아. <laughs> 막말을 막, 아, 막 내가 못하면 너네도 아, 다들 너 이제 그, 그날 싸울 거야 막 이러면서 아. 막 막말을 막 하죠. 음. 음. 그런... 어, 저는 근데 전혀 부럽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나도 어, 미국에서 네. 와서 그런 거 봐. 음. 저도 아까 막 부럽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음. 부럽진 않은데 같은 좀 <laughs> 아니 부럽진 않은데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나서 집 들어갈 때 약간 좀 외로움 아, 외로움은 아 맞아 맞아. 맞아 외로움 그런 건 있는데 맞아. 그렇게 부럽진 와, 않아요. 음... 친구들이랑 그냥, 있을 때 괜찮다가 네, 어, 집에 딱 들어가면 진짜, 진짜. 그 애인 없으면 뭐 돈도 아끼고 <웃음> 뭐, <웃음> 되게 현실적인 친구예요. 진짜 티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음. 그러면은 꼭 이거를 물어봐서 푸을 해야 돼가지고. <laughs> 음. 저도 기분이 안 좋으면 이걸 약간 말을 하는. 음. 그래서 서로의 문제점을 좀 고쳐나가자 이런 음. 성격이어가지고. 음. 저는 꼭그좀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네.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어도 그냥 평, 그냥 뭐든지에 대해서도. 네 평소에도 음. 그냥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막제 주변에 어떤 제 친구들은 뭐 쓰리 아웃이 있더라고요. 삼진 아웃 이런 느낌 있어요. 야구처럼. 어, 야구처럼. 그래서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뭔가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 말을안 해주고 하지 말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말을 해요.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고 한세 번을 참아는데도 계속 그걸 한다. 그럼 그냥 헤어진자고 하더라고. 요 어? <laughs> 저기 완전 <laughs> 저 사람 저 사람 아니야? <laughs> 아니 난 얘기는 해. 난 얘기하고 <laughs> 세 번을 하면 아마 오케이. 그니까 러 얘기하고 근데 막 그거를 막 각제가지고 진짜 너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 네, 안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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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안 하시죠? 아네 네, 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얘기해. 요 네. 아, 아, 그래도 그랬는데도, 확실히 얘기하고 스레어시에 아, 확실히 여기서 아나 이런 뭐 점에서 뭐 서운했다 이런 거 하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거안 했으면 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음. 확실히 얘기하고 그냥 <laughs> 지내면서 기분 안 좋. 이게 <laughs> 거의 인간 하고. 로봇 수준이어가지고 <laughs> 사, 이렇게 사귀다가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 <laughs>

음,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제일 이거를 싫어. 이거를 되게 오랜, <laughs> 오래 오래 유지했어요. 그냥 되게 스 t u 했어요. 그냥 어, 고집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싫었고.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아,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말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냥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고 난 어. 삐졌어 왜못 알아줘 어. 이런 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막 그냥 삐진 척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어, 얘기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굿 오빠는 어떻게 하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좀 하고 다 하고 그, 특히 근데 제가 기분 안 좋은 거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음. 어예어 예, 예, 예. 어, 근데 좀 티가 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뭔가 평소보다 공기가 좀 다르거나 이러면 음. 나는 그 무조건 알아내야 되고 아. 얘기해달라고 뭐가 아. 문제냐고 왜냐면 아까 비슷해 아깝잖아 왜왜 음. 왜 굳이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냐 음. 얘기해주면 내가 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화안낼 거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한 거고 음. 어. 좀 그렇게 그런 그런 건 어때 막자 연인이 나타났는데 옷이 정말 구린 거예요. 어. 정말 별로. 네. 봤을 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사귀는 어, 사람인데 데이터라는 아, 데 아, 옷이 어 저게 뭐야? 이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얘기해 주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 사랑하니까 뭐 자기가 그러니까 입고 뿐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구린 수? 걸 얘기한 거야? 맞아. 어느 어느 정도 그냥, 아 어느 정도예요? 아막 김치 국물 못 나까지 난리라고 <laughs> 생각하는 거야? 어.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 오케이. 근데 그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해. 그럼 어떡해 얘기해줘. 난 일단 한번. 얘기하고. 어, 근데 뭐 너무 마음에 들면 페니에는 그냥 어, 오늘 의상이 좀 <laughs>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일본, 일본 경고, <laughs> 일본 경고. <laughs> 네, 네. 오케이 목적지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 얘기하는 편이에요? <laughs> 모르겠어. 왜냐면 그 사람이 상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 너도 되게 말 못하지? 아, 전 말해요. 아, 진짜. 전 말하고 말해? 옷을 사 줘요. 어떻게 얘기해? 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 옷을 사 주던가 그렇게 할 거면. 그럼 여기 막뭐 많이 었어 김치 국물이 묻어서 그러면 그럼 여기 좀뭐 묻었는데 이러면서 그, 그냥 우리 뭐 이거 사러 갈까? 아, 묻은 게 아니라 네. 진, 진짜 이상해. 구류? 머리부터 그랬잖아. 발끝까지. 막음 바지는 막 칠부 바지인데 할터시 같은 거 있고 <laughs> 막그 그거 모자 타 이렇게 이렇게 하 가지고 KCM 뭐 이런 거. 야, 뭐 약간 <laughs> 그런 거를 지금 입었어. 그러면 오늘 그 조끼 베스트 딱 입고 막 그~ 근데 홍대에서 데이트하고 맨홀 맨에 그럼 막, 어. 트렌드는 돌고 돌아 이거 다시 트렌드 <laughs> 올 거야 아니, 어. 약간 <laughs> 물어, 의도를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입은 거야 <laughs>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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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간> 물어보고 <laughs> 뭐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 너 그거를 이렇게, 모르네 어. 이러면 그냥 왜왜 왜 이걸 입은 거야 그러면 아나 어, 멋있어서 입었는데 <laughs> 이렇게 그냥 어. 눈치가 없이 이렇게 아~ 눈치가 없이 계속 그런다 그럼 그러면은 말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뭐라 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바, 옷 사러 갈까? <laughs> 이러면서 아 그냥 이거 하나씩 슬쩍 슬쩍 토시 음 이제 뭐 하나씩 벗기면서 자기 아 모르게 네, 자기도 모르게 아, 하나씩 토시를 벗기면서. 모르게 벗길 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그냥> 안볼 <laughs> 때인데 이제 뭐 온갖 어, 어, 행세를 어, 나 구경해도 돼? <laughs>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면서내 가방에 넣는 거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말 못해요 아, 말, 못해. 아, 말 못해? 근데 이제 다른 걸 추천해 막뭐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가서 이뭐 예쁜 브랜드 같은 걸 이렇게 옷 보내주면서 어 이런 것도 너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넌 이런 거 입었을 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회유 <laughs> 응, 그래서 다이 오늘은 못고쳐도 음. 다음에 어, 할수 있게 할수있게 아. 그럼 하루 종일 손잡고 어, 데이트 할수 있어요 있어. 있어. 해야죠 뭐 케시몬 <웃음> <웃음> 아, 아, 그냥, 우리 집에서 돼 있다가 오늘 집에서 돼있다거 아, 집에 가자. <laughs> 아나 뭐 아파가지고. 아 <laughs> 어, 여러분들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좀 알아요? 어 알아요. 알아요.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음. 한때 친구들 다그 테스트 보고 이런 거지고. 저 이번 처음 봤어요. <laughs> 저, 처음 <laughs> 봤어? 아, 저도 아, 알긴 알아. 그 책을 읽었어요. 저. 어 맞아 맞아.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어. 네.

그 사람이 <laughs>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응. 그래서 한때 테스트를 커플이 있으면 둘다 테스트를 보고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 내가 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은 뭔지 그거를 좀더 이해해야 아. 서로 잘 맞는다고 그게 아. 말이 있어가지고 서로 중요한 게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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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연애 MBTI 느낌. 어? 아, 약간 오, 오. 근,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더 정확하지. 응. 어. 응. 이건 어. 더 정확하지. 어. 자 여기. 좀 읽어보면 한 청취자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언어는 정말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어떤 트위터 포스트에서 본인의 사랑의 언어를 자신에게 연습하라고 했는데 이 포스트를 읽고 나서 사랑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포옹, 남의 팔을 꽉 잡는 것과 그냥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끼는 게 너무 좋아요. 스킨십이 저의 사랑의 언어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스킨십은 사, 가족 외에 사람들에게 못합니다. 저는 사랑의 언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그 트위트를 읽고 <laughs> 저한테 사랑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제 몸도 챙겨주고 스킨케어도 시작했습니다. 뷰티바 팟캐스트가 제 자신을 돌보는 것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처음으로 여기다 글을 남겨보지만 이 팟캐스트는 첫 회부터 들었고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어 항상 몸 조심하세요. 러는데요 음. 어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 이 생각을 못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음. 중요한 것 같아.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하는 걸. 음. 그럼 만약에 터치가 러브 랭귀지면 혼자를 계속 막. <laughs> 아니. 거울 일어나면 일어나면 거울에 거울에 는거 있잖아. 거울에 잘 잤어. <웃음> <웃음> 거울 자기 자신하고 막 키스하고. 그러니까. <laughs> 어우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서, 뭔가 셀프 케어의 방식으로 할수 어.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셀프 러브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음. 네. 여기 질문이 자신에 대한 사랑은 핫한 주제가 된지몇 년이 됐지만 혹시 이 주제가 좀 생소하신지 아니면 남들을 챙기면서 자신을 챙기는 타입의 사람인가요? 아 전, 그러니까 셀프 네. 러브 어, yeah. 자기 자신을 좀 챙기고 사랑하는 거 를잘 하시는지 아니면 응.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챙기면서 같이 좀 자기를 좀 챙기는지 남을 사랑하기 전에는 이제 본인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응. 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스킨케어 이런 것도 하고요 <laughs> 운동도 하고 <laughs> 몸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전 노력 많이 해요. 응. 그서 그게 중요한다고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가지고 음. 자, 자기 자신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그 돌려받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아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더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That's cause you're a T or um. right, an F. F. <laughs> That's cause you're an F. T. If you switch to a T. <laughs> 미란 씨는 좀 그런 거잘 하는 편이에요? 아 저는 진짜 못해요 이거를. 음. 음. 그 인프피가 좀 그러지 않나? 음. 되게 자기, 자기 자신 예, 네, 되게 뭔가 낮게. 자기한테 되게 엄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음. 그거를 잘못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정말 오랜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잠을 진짜 못 자다가 음. 바, 너무 바쁘다가 딱 코엑스에 놀러 갔어요. 혼자 그냥. 딱 시간이 몇 시간 남아서 근데 거기에 그 잠옷을 파는 거예요. 아. 근데 음. 그게 나홀로 집에랑 그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홀로 집에가 박혀있어요, 여기 아. 근데 너무 막 트리처럼 예쁘게 돼 있어서 아. 진짜 오랜만에 잠옷이라는 걸 사봤어요. 아. 그러, 그리고 집에서 신는 실내화를 아. 막 토끼 입체적인 거 엄청 귀여운 걸 샀는데 <laughs> 그거를 그냥 집에서 딱 입, 입었을 때 정말 오랜만에 느꼈어요. 아, 되게 좋다. 아, 그러니까 나, 음. 나 내가 나를 되게 보호해주는 느낌을 그때 오랜만에 받았던 것 같아요. 음. 홈케어 약간 요즘에 그쵸, 그쵸, 그쵸.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 걸 하면서 좀 느낀. 자취한 지 아. 얼마 안 돼가지고. 오, 네. 오 축하드려요. 역시 업청거 돼가지고 <laughs> 이제 자취까지. 미미. <해요. 웃음> <또, 또, 또. 웃음> 어, 어, 지금 투 아웃. 지금 어, 투 아웃입니다. 네, 괜찮아요. 트레이 하고 여기 나가면 된다고. <laughs> <트리아트. 웃음>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laughs> 저 서울인데 아. 이제 그 저희 집안이 전라도 쪽이 많아서 아, 많이 음. 살았어요 전라도 쪽에. 음. 네, 어, 전라도 어디요? 저 거의 마, 진짜 많이 살았는데 광주, 목포, 장흥, 임실 와. 막 남해인가 와. 해남인가 거기도 살아. 음식 제일 맛있는 데. 너 사투리 자신 있잖아. 오 어? 전라도요? 아 전라도는 몰라. 요 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본인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남들이 다 계속. 경상북도 얘기한 거야. 아 전라, 경상북도. 네, 전라도는 몰라. 다이젠. PH 조화요음 저는 이제 이 밑에 질문이랑 거의 연결이 돼서 이제 친구와 가족들한텐 잘 하는데.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거를 까먹을 때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이 돼요. 음, 음. 어,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잘 대해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음. 최대한 그냥 제 자신 거의 희생해 가면서까지 <laughs> 편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다가 음. 근데 그거가 이제 저의 자신을 좀 이렇게 갉아먹는 그러니까 음, 스트레스 yeah. 그래서 엄청 많이 받고 음. 음. 그게 좀 문제예요. 음. 네, 네. 욕심 부피. 음. 음. 그좀 문제예요. 남의 기분이 더 중요해. 내 기분보다. 맞아. 맞아. 음. 어.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약간 힘들 때 시작하면 이제 아, 알아서야. 알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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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케 음. 잘해야 돼 하고. 아. <laughs> 데 최근에 어, 최근에 어떤 일로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음.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음. 어, 뭐 자세하게는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자신이 엄청 많이 이렇게 힘들어 있었던 걸알 알게 된 거예요. 음.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노 이렇게 consciously 뭐라지 하의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해요. 아.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 기분 맞춰주려고 내가 기분이 다운 될 거면 좀더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음. 내가 억지로 음. 아. 막어저 사람 음. 안 맞춰주려고 하고. 음. 왜냐면 내가 더 일단 중요한 게 지켜야 되니까. 아, 아, 아. 그걸 좀 의무적으로 it,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 음. 그러니까 음. 중요한 것 같아. 음.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랑만 이제 시간을 쏟아야지 너무 인생은 아, 짧잖아.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과 보내기에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좋은 사람들만 만나지. 야 고마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laughs> 아, 딱 좋다. <laughs> Today's episode is sponsored by Honey. We all shop online, and we've all seen that promo code field taunt us at the checkout. Honey is the free browser extension that scours the internet for promo codes and applies the best one it finds to your cart. Honey supports over 30,000 stores online. They range from sites that have tech and gaming products to popular fashion brands and even food delivery. Imagine you are shopping on one of your favorite sites. When you check out, the honey button drops down, and all you have to do is click apply coupons. Wait a few seconds as honey searches for coupons it can find for that site, and if honey finds a working coupon, you will watch the prices drop. It was recently Christmas shopping season, so honey has been super helpful while I shop online for gifts for family and friends, especially those that are back in the States and I can't deliver them in person and buying so much at once can get pretty pricey so i'm glad honey can help shave off some dollars honey has found it's over 17 million members over $2 billion in savings if you don't already have honey you could be straight up missing out on free savings it is literally free and installs in a few seconds and by getting it you will be doing yourself a solid and supporting this podcast get honey for free at joinhoney.com slash getreal once again that is joinhoney.com/getreal 어 uh, 일단 하프타임은 일단 잠깐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팟캐스트 절반 정도 했는데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사랑의 언어 퀴즈 결과를 좀 나눠 볼 거고요. Mm -hmm. Mm -hmm. 다들 그 테스트 하셨죠? 네. 나 네. 결과를 뭐 한번 있을까? 좀 쉐어 해 볼까요? 일단 어 h 애슐리 거부터 한번 볼게요. 네. 보니까 아세요? 네, 알아요. 네. 아, 37% 제일 높게 네. 나온 게 시간 같이 보내는 거라고 mm -hmm. 나왔고요. Quality 비슷하게 time. 이제 30%가 어, 이거 뭐지? 아. 어, oh, 아, 그 상대방을 위해서 좀 이렇게 헌신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음. 뭐 20%는 이제 칭찬의 말, 격려의 말, 10% 선물, 그리고 3% 터치. 터는 거의 안 중요하다. <laughs> 거의 거의 플라톤, 거의 약간 이렇게 <laughs> 만지면 아, 아, 거의 <laughs> 비대면에 제일 <laughs> 지금 어? 좋은데? 아니 뭔지 알아요. 제가 되게 오래 장거리 연애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레이닝이 된것 같아요. 오 너무 신기하다. 거년 약간... <laughs> 반을 장거리손 만지면 아, 무 만지지 말 만지면 이 라우트. 아니 근데 아직 만나봐. 중요하긴 한데 다른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다른 게더 중요해요. <laughs> 와. 시간 가시고 영화관에서 팝콘 같이 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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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시간. 느꼈을 때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 어, 동의하는 편이에요? 네 완전 음. 완전 동의해요 음. 응. 저는 뭐 이제 선물 주는 것도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물보다는 음. 행동이나 말 그냥 음. 평소에 잘하는 것. 어. 오케이, 아싸. 어, 그럼 생일 때 그냥 말로만 아, 해드릴게요, 제 어, 어, 어. 아, 선물, 아니 생일은 다르죠. <웃음> 생일은 <웃음> 다르죠. 생일 때 선물 엄청 고민했는데. 어, 지 선물 음. 드릴게요. 아, 못 선택했어, 미안. 네, 생일 축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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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영납안돼 <용랍> <laughs> 어. <laughs> 그리고 그 시간 같이 보내는 게 그냥 이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음. 같이 있으면 정말 이 시간을 즐길 수있 있고 뭐 음. 같이 밥 먹을 때뭐 핸드폰 보지 않고 그냥 아. 집중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둘에게 인기 있어 가지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 신기하네. 편의할 거를 한번 볼게요. 너무 너무 궁금하다. 맞죠. 터치가 <목소리> 아, 아. 왠지 일리가 없는데 나는 <laughs> 나는 엄청 힘들었어. 뭐가 편의를 둘중 고르는 그, 그 아. 제일 안 중요했던 게 음. 칭찬의 말. <laughs> 그러니까 저사람은 로봇이라서 차 로봇이라서 <laughs> 말을 해도 그냥 인형이안됩니 어. <laughs> 응. 그러고 이제 13%는 터치 응.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17%가 선물 기프팅. 그리고 이제 27%가 시간 보내는 거. <laughs> 그리고 40%가 이제 헌신 액 악수 서비스? 와, 와. <laughs> 진짜 신기해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와왜와왜왜라 <laughs> <why, why>, <laughs> <몰라>, 그냥 웃겨 왜왜 <laughs> 못했어. 어. 너무 비었는데. 어, 오래 알, 알았는데 이거 약간 놀래는데. <laughs> Accept service? c 푸니엘이 굉장히 되게 막뭘 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요구하지 아, 않은데. 아 그냥 뭔가 본인들이, 미리 해주는 거. 아, 해주는 아, 거. 본인이 아, 해주는 아, 거. 본인이 해주는 거. 맞아 맞아. 거. 왜냐면 푸니엘이 어. 이제 정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만약에 아, 여자친구 가집에 아, 와서 정리를 거. 해주면 진짜 감동 받을 아. 것 같아요. 그래? 막너 어, 자는데 막 아. 설거지 해줘. 그러면 일어나면 설거지는 어, 내가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뭐, 아, 근데 본인이 <laughs> 하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야 헌신에 헌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헌신으로 표현을 아, 근데, 많이. 네, 저는 저도 뭔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항상 아, 데리 가고.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음. 아 와. 음. 데리고 데리러 가고 막잘 케어해주고 막 아. 밖에서 술 마셔도 무조건 데려가고. 와 <laughs> <막. 웃음> 멋있다. 츤데렌 나보다. 그런가? 그럴 것 같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음... 아 그런 것 같아. 요 되게 의외네요. 음. 저기 미란이 씨, 고저 네. 보내주셨죠? 네. 미란이 씨는 두 개가 일단 동점으로. 와우. 어, 아 이건 근데 조금 달라서 이 나눠지진 않고 그냥 다 100%에서 오케이. 아니, uh -huh. anyway, 제일 두개 중요한 거가 인정하는 말, 격려의 어. 말 하고. 함께하는 시간. 네. 오, 아, 비슷하네요. 좀 비슷하네요. 아, 이렇게. 아, 맞 어, 여자분들 이좀 비슷한가? 아니, 아, 다른가? 여, 뭐 여자들이 조금 비슷하고 남자들이 비슷한 게 어. 남자들은 거의 다 터치가 많이 나오는데 푸니 의외였어. 안 나와서. 아. 어, 뭐, 그리고 뭐 이제 선물 봉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네. 이제 스킨십 25%. 네. 25? 네. 아, 난 아마 터치만에 안 나온 건난 밖에서 스킨십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아 어. 둘이 있을 때. 밖에서요. 네. 그러니까 아. 공공 장소에서. 그런 거괜찮아 공공장소에서 막 이렇게 터치하고 막 이러는 거. 어? 어디까지요? 못하지 않나아막그 이상한 거 말고. 아 <laughs> 어디까지? 업타운드로 <laughs> 어, 되고 나서 머리가 업타운드로 <laughs> 나서 진짜 머리도 업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막, <laughs> 막 아니, 공연이어서 좀힘들아 그니까 막 이제 뭐횡단보도 있는데 막 너무 막 세게 껴안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싫은데. 아, 어떻게 세게 껴안으면 다리까지. 아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람들 <laughs> 이렇게 뭐 사람들 좀 많이 있는 곳인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안아 가지고뭐 이렇게, 뭐 이렇게 뽀뽀한다든지 그 정도? 아그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들이랑 있을 어. 때는 상관 없거든요. 어. 근데 제 지인들이나 뭐제 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스킨십하는 건 진짜 싫어. 어. 어 맞아요 저도 저도 뭔가 제가 그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그왜 흐트러진 모습이야아 뭐, 너무 낯설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뭔가 좀그 네, 뭔가 제가 뭔가 사랑한 사람과 있는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낯설더라고. 아 진짜 많이 바뀌어요? 네 많이 모습 변해요. 좀 달라요. 완전 애교쟁이. 바뀐다고 되는... 생각하나 봐요 제가. <laughs> 어 아, 아... 어떻게? 그냥 애교? 아무나. <laughs> 아뭐 아, <laughs> 아,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완전 애교쟁이 어, 될것 네.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어... <laughs> 어, 맞아요. 근데 공감은 해요. 뭔가 아, 그리고 이제 음. 그 공인? 응 <laughs> 공인. 그러니까 뭔가 밖에서도 그냥 음. 모르는 사람 앞에서. 솔직히 원래는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터치가 화, 네. 화, 완전히 이렇게 확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뭔가 막 엄청 막 진한 그런 스킨십보다 그냥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왔을 때 그냥 머리 쓰다듬어주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 그냥 사소한 거 음. 아니면 음. 뭐 그냥 팔짱을 껴준다던가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드라마를 음. <laughs> <laughs> 너무 많이 아, 보신 것 같아요. 아예 알아라 모자라요. 그렇군. 그렇구나. 네. 제 거를 한번 볼게요. 네. 제 거는 어37% 이제 경력의 말좀 음. 네, 중요하고요. 27% 헌신하는 거 음. 그리고 23% 시간 같이 보내기 음. 어, 10% 선물 그리고 터치는 3% 저도 별로, 어, 여기도 별로 네. 있는데. 네. 저는 터치가 저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오. 진짜 없어 거의 뽀뽀도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아 <laughs> 어, 근데 나도, 나도 약간 <laughs> 아까 건강은 물론 좋은데 이게 막 이날 나, 나 사랑하는 거 그거를 뽀뽀나 이런 걸 통해서 느끼지 않아 어. 그럼 막 손잡는 것도 저는 별로 그렇게 <laughs> 손잡고 다니는 거안 좋아해요 저는 원래 오. 여자친구랑 네. 그막 고생했어 하면서 뭐, 뭐 머리 쓰다듬어주는 것도 여자친구가 저를 머리 쓰다듬어준다고? <laughs> <laughs> 왜 머리 쓰다듬어지? <laughs> 아유, 어 그런가? 어, 여자들이 그렇게 하나요? 아 몰라, 나는... 몰라. 근데 저는 그렇게 해주면 그 순간에는 어 아니, 머리 쓰다듬는 거 말고 it's like it's 오늘 고생했어, and like a hug. 아 그렇게 좀 내가 네, 힘들게 이게 일하고 하는 데뭘 만약에 이렇게 해, 어 고생했어 이렇게 해주면 어 되게 고맙지. 근데 이게 막 <laughs> 나는 사랑을 느끼고 있어. <laughs> 이건 아니야. 맞아. 그건, 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 음. 여자친구가 엄청 막좀 차치하고, 클링이한 스타일이면 좀힘들겠네 음. 음. 어. 나한테 붙어있는 거 진짜 어. 싫어. 막 이렇게 막, 어. 막, 어. 막 어. 이러는 거. 아, 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아, 뭐, 네. 뭐 어, 이 어. 그러니까, 어. 아, 왜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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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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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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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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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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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laughs> 아, 공감해 공감해. 어, 아 어, 언제까지 붙어 있으려고. 야, 예, 진짜 어, 아 땀나. 음 <웃음> 어, 어. <웃음> 특히 막 여름이면은 어, 아, 야. 맞아 맞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도 진짜 싫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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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응. 맞아. 맞아. 음. 맞아. 막 맞아. 얘기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스킨십. 음. 막 하고 있으면 약간 응. 음. 음? <laughs>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친구들인데 우리 다 친구들인데 우리 앞에서 막꽁냥꽁냥하는 애들 어, 있잖아. 어, 어. 그거를 저 이해를 못 해요. 왜 우리 앞에서 뭐막 이렇게 막꼬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저는 그게 이해가 좀안 어, 되는. 맞아요. 근데 외국은 그러지 않아요. 외국은, 외국은 더 그러는데 여기 한국도 좀 그런 이제 친구들 있잖아. 어. 가끔 있지. 어. 미국에서도 이제 PDA, PDA, Display 라이 그것도 약간 그이 완전 반반 나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laughs>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좀 프리하니까 좀더 과하게 그냥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고 음. 근데 이제 그걸 또 완전 밖에서 이제 하기 싫은 사람들도 이렇게 좀 아. 나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약간 아닌 뭔가 아닌가? 이렇게 뭔가 꽁냥꽁냥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아. 아. right 아. it's not like <웃음> <웃음> you know <laughs> it's just like kind of like <laughs> 어. 뭔가 좀 PDA 하면은 진짜 약간 뽀뽀 말고 뭐 그냥 길거리에서 완전 그냥 키스를 하거나 뭐야 이런 뭐손 잡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건데 막막 막 뭐지 친구들 막다 있는 자리에서 막 서로 막막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런 PDA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다른데. 저한테 그래서 말이 진짜 중요해요. 잘했다.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게 진짜 힘이 많이 돼요. Mm -hmm. You're doing a good job, Harry. Thank you. <웃음> <웃음> 아무튼 근데 이거를 알고 내 애인의 상대방의 음, 언어를 좀 알면 이게 좀 관계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어, 어. 왜냐면 하고, 나는 저 사람을 내 표현 방식대로 사랑을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음. 서운함을 느끼지? 음.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막 예를 들어 말로 막 했는데 저 사람은 음. 뭐 터치가 필요했어, 아니면 시간이 음, 필요했어. 맞죠. 음, 그럴 수 있으니까. 음. 나는 어. 널 사랑해줬는데 음. 왜못 느끼냐?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따내는 이게 사랑이 아닌 거죠, 자기. 음. 근데 그런 어, 사소한 사소하면 사소한데 좀 심각한 그런 다툼이 그, 다 거기서 와.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막 맞아. 서운하다, 섭섭하다, 음. 막 외롭다. 음. 어. 맞아. 맞아, 맞아. Did you know that Dive Studios has a Discord server? Join now and meet new friends, submit questions to the podcast, and get exclusive access to events and giveaways. Go to bit.ly backslash join Dive to join. We will be lurking in the best way possible. 전 남자 친구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었는데 제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어.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봤을 때전 남자 친구의 인정하는 말 점수는 0이었고 헉. 저의 스킨십 점수는 0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졌나 봐요. 아. <laughs> 와, 이거 진짜 음. 안 맞았나? 어, 맞아. 진짜 서로 서운했겠다. 어. 네. 맞아. 영일 수가 있구나. 아, 근데 우리도 뭐 3%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 미란이 아니야. 조금 나왔잖아. 네, 네,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란이 까. 그러니까, 아막 예를 들어서 인, 예를 들어서 미란이랑 제가 이렇게 애인인데 응. 미란이가 왜 나를 이렇게 더 안아주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 그럴 필요가 있, 그럴 응. 필요가 있었어 응. 막 그게 그넌 그걸로 사랑을 느껴? 응. 너 그러려고 나 만나? 응. <laughs> 아까 이러는 거지 <laughs> 너날만지려고 만나는 거야? 아까 이런 <laughs> 나는 너 사랑한다고 해줬잖아 근데 왜 그래? <laughs> 약간 이럴 수있 아, 너무 몰입하시는 것 <laughs> <거> 같은데요? <laughs> 너무 재밌어. 드라마 본줄 알았어. 원래 반대 아니에요? 남자 <laughs> 맞아 맞아. <웃음> <그죠>? <웃음> 거의 보통 반대. 그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이러고. 맞아. 음. 진짜. 그런, 그런 경험 많이 봤어요. 아 0일 수가 있구나. 음. 근데 그러면 맞아. 조금 이제 좀그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음, 음. 진짜 올것 같아요.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있었어. 아 있을 수 있었던 아니, 거 같은데. <laughs> 아 방금 인정했잖아. 음. 왜 나한테 넘기려고? <laughs> <laughs> 아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어쨌든 그 시간 보내는 거랑 격려하는 네. 말 그런 거였는데 그때 상대방은 터치랑 어 선물 음. gift receiving 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항상 선물 사다 주고 막 계속 막 음.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안 하고 싶고 막 저는 뭐. 특별한 날 아니면 선물을 잘안 해주니까 그런 거에 서운함을 많이 느껴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결국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가 진정이 됐어요. 어떻게 풀었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헤어졌다는지 그냥 헤어졌어요. 그게 결국 어쨌든 이유가 됐나? <laughs> 그게 이유가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저 아. 네. 나는 <laughs> 왜그 <근데> 결... <laughs> <laughs> 선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좀나왜 선물 안 사줘? <laughs> 나 선물 사줘. 나 <laughs> <laughs> 이거 줘. 그런 말도 해요 근데? 뭐난 이거 좋은데너왜 나한테 선물 안 해? 뭐 이렇게 좀 삐져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난 올해 너한테 선물 10개 해줬는데 10개 너는 세개밖에안 근데... 샀어. <laughs> 와 진짜 쪼잔해. 7개 더 해줘야 <웃음>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음... 너무 싫을 것 같아. 미라이나 페니엘 씨는 그런 경험 있나요? 언데그 러브 테스트? 이번에 어. 처음 해봤다 그래서. 아 이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어. 아, 근데 뭐한적 없어도 약간 뭐... 네, 상대방 그걸 모르니까 I don't know what their 아... like love language is, 아... you know? 다 티다! 왜이 주제를 해가지고 <laughs> 제일, 감, <laughs> 제일 감정이 <laughs> 없는 사람이랑 <laughs> 대화를 해야되고 해드리는... <laughs> 아... How about you? 아, 아, 아 저요? 아두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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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네. 두 아, 오빠 뭐 없나요? 스토리가 <laughs> <laughs> <나, 오케이>. <laughs> 약간 좀 딥한가봐요. 마지막으로 아니, 가고 생, 싶은 거. 아니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음. 그막 저는 이거 이아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음. 저한텐 중요했잖아요. 아까. 음. 근데 이제 그쪽 상대방이 갑자기 너무 바빠졌을 때좀 음. 거기에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요 음. 근데 음. 또 반대로 제가 또 엄청 바빠서 그쪽이 또 서운함을 느끼곤 음. 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상대방도 엄청 바빴다는 게.

이렇게 싸웠다는 거는 이제 쇼미 후에 해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그거 <laughs> 타이틀. 미란이의 최근 애 최근 연애. <웃음> 아니, <웃음> 쇼미 오케이. 전까지는 연애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laughs> 아 뭐야. 에이, 조회수 조회수. <laughs> 아 여기 위험하네. <laughs> 음. 그래서 오빠 어땠는데요? <laughs> 근데 저아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격려의 언어는 진짜 인정하는데 같이 보내는 시간은 조금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요하긴 한데 어, 따로 보내는 시간도 진짜 중요해. 음, 음.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게 상대방이 저보다 더 그걸 많이 원하면, 그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원하면 음. 조금 저한테 힘들어 수좀수 힘들어요. 음. 어. Yeah. 음, 조금 힘들게 이쪽, 차려. 이쪽이라 하는 사람은 아닌가 보구나. <laughs> 조금 다른. <더 힘들어요. 웃음> 아그 정도면 이쪽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쪽, 이쪽 사람은 생활... 이제 네. 좀 인디펜던트한 사람 좀 많은 뭔가. 근데 음. 이제. 좀 규칙적인 생활 있는 사람 오케이 <웃음> 진심으로 <웃음> 여기 다음 질문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사랑한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 이거 맞지? 그렇 당연하죠 아다 어. 아, 동의해요? 어 근데 네. 만약에 이런 이러면요? 근데 이제 막너왜 사랑한다고 나한테 안 해줘? 어저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아 근데 진짜 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안 해요? 네안 해요 그러면 안 하죠? 아예 라이크까지요? 어네 근데 좋아한다고 해. 저는, like 저랑 you도 비슷한 사람 없어요? 아, 네, 저도 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사, 어.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아직 아니음 어. 고마워. <laughs> 난전 어. 어. 장난으로 넘겨요. <laughs> 아. 네, <그걸 웃음> 너무 심해. 그거 아니,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like, savage like, 아니야. Like, 어, 사랑해. 그래서, 어, 나도, 나도 나를 사랑해. 장난식으로 약간. 아, 진짜 웃긴다. 우와. 와, 이렇아요 이렇게 웃으면 이제 그냥 <laughs> 오케이, 넘어가야지. 빨리 넘어가야지. <laughs> 딴 주제로 이제. 아 왜냐면 할 수는 있지. 말을 음. 할수 있지. 어,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의 마음에 이제 그게 딱 새겨지는 거잖아. 아, 이 사람 음. 나 사랑한다. 음. 그런 게그 책임감이랑 음. 무게가 있어가지고. 음. 맞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사랑이란 기준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사람은 나는 뭐난 충분히 이 사람을 사, 사, 사랑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아직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음. 막 그거를 억지로 막 사랑한다고 해막 이러면은 오히려 더안 그리고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좀그 얘기를 되게 빨리 해 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맞아. 그냥, 그냥 그냥 이제 그냥 하는 연인들 맞아. 사이에 하는 말 정도로 그래 생각하는 사람 면 바로 사랑. 특 고등학교 때막 어. 어. 그냥 어. 어. 그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때는 아니, 그냥, <laughs>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어, 사귀자마자 그냥 나비. 맞아. 그 문자로 어. 사랑해 할때그내 표정. 사랑해. <laughs> 아, 미쳐. 미쳐. 맞아. It's like love you. Oh, you. I love you less than three. Oh. Hope to see you 바로. soon. <laughs> 맞아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끼리 그게 다 있었어요. 서로 얘기하면서 사귀는데 언제부터 I love you 해야 돼? 음아 오히려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아, 맞아, 맞아. 한 일주일 지나고 하면 돼. 그러면 아 일주일 지나고 I love you. <laughs> <laughs> 아무나 할수는데 어, 그, 그 얘기를 페니엘한테 해주면 아, 정확히 일주일 우리가 몇 시에 만났지? <laughs> 딱0시딱 되는 순간. 사랑해. 1 <laughs> <캄, 웃음> <laughs> <one>. <fik> <laughs> 사랑해. <주세요 웃음> 음.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사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모를 때가 있어요. <laughs> 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laughs> 음. 어. 음. 그래서 사랑하고 한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도 음. 함부로 못 하겠어. 아. 근데 그 문제가 제 생각에 아까 썰고 백 돌아가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봐. 음. 저 그렇게 느껴 어, 전제 자신을 사랑 안 하나봐요. 음. 그래서 남을 사랑을 못 해. 오케이.

너무 좋은 부모님이시지만 응.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가서 바쁘시니까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응. 어쨌든 어 한국 부모님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더무뚝 무뚝뚝한 게 있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어 미국 부모님보다는 이제 칭찬 잘안 하고 이러니까 저는 딱 그게 일리거든요. 아. Quality time 그리고 words of affirmation 뭔가 음. 잘했다 격려해 주는 말.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게 곱았던 것 같아요. 잘할 어, 때 어렸을 같아요. 때부터 <laughs> 그래서 뭔가 Psychology. 그거를 wow. 되게 찾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어 그런 것 같아요? 어저전 <laughs> 네, 맞는 것 저도, 같아요. 저도 저도 맞는 <laughs> 것 같아요. 왜 What were mine again? 전제건벌스 <laughs> <거 벌써> 까먹었어요. <laughs> um acts of service and work. quality time? 아 um, maybe. 야. Yeah. 어, 근데 yeah. 이거 그 뭐죠? I think your love. language changes over time. 네야. Yeah. Along with changes in your 맞아요. environment. 이거 응. 이거 때문에 저도 근데 좀 바뀐 것 같아요. 환경이 아, 바뀌면서 상해 언어도 바뀐다고. 나이 음. 들면서 바뀔 수도 있죠. 네, 이게 응. 좀 바뀐 상...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응. 음,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로봇이 된 거죠 저도. 응. 음. 네. 여기에 이런 것도 있네요. <laughs> 아이 얘기하면 재밌겠다. 좋은 커플의 예를 알려주세요. 좋은 커플 각자 생각했을 때. 좀 이상적인 커플의 모습이라 해야 음. 되나? 아 어,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음. 이해심이랑 배려심이 좀 많은 편.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팬이한테 아 오빠 나 클럽 가서 올 거야. 응? 음? 아 돌아, 오빠 오지 마. I don't care if my girlfriend goes to the club. 아 그러니까 어. 거기 가서 근데 나 남자애들도 많이 갈 거야 같이. 그래가지고. Yeah, d u d get free drink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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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공짜 술 얻어 먹으라고 가라고 <laughs> 아, 남자들 이렇게 신기하다. 막 고시려고 술을 공짜로 쓴 <laughs> free d <drinks>. r <laughs>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을 믿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laughs> 아니면 아 그렇지 믿으니까 아, 믿어서 믿으니까 아, <laughs> 뭐? 그래요 어, 공짜로 얻어 마셔 공짜로 얻어 마셔 <laughs> <laughs> 이거지 와 진짜 신기하다 <laughs> 아니 뭐 굳이 사람들이 사주는 굳이 그럼 덩수고. 반대로도 그래요? 이름 씨가 뭐~ 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친한 어떤 여자분이랑 여자친구랑 음흠.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 근데 여자친구가 질투해 아~ 왜왜 음. 왜 저녁을 둘이서 만 먹어 아~ 그럼 이제 이거 약간 그~ 말툼이 있는 거죠 아~ 나는 믿는데 믿고 뭐~ 이렇게 뭐~ 클럽도 음. 뭐~ 이렇게 하는데 왜날못 믿냐 음. 아. 거기서 이제 네. 그래서 서로의 믿음 있으면서 아. 이제 그니까 본인이랑 좀 그런 비슷한 어, 성향 어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언니는 음, 음. 되게 쿨하다. 이성 친구가 많아가지고 그거 아 이해 해줄수 있는 여자 친구를 사귀는. 아, 그걸 조금만 그 기다리시면 이제 AI가 만들어지면 <laughs> AI랑 사귀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뭐, 완벽한 파이널. 훗날. SBC는 좋은 커플의 예? 어 일단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커플이 좋은 것 같고 음. 예를 들어 한명이좀더 조용하거나 좀 숫기가 없으면 그 음. 방, 반대 사람이 좀더웃거잉하고 like 어~ 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항상 서로 예쁜 말을 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음. 화가 나도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막 욕을 하거나 그런 음. 거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어~ 이거 이거 공감하는 게저 친구들 친구 중에 커플 있었는데 서로 이제 싸우면 그냥 평소에는 반말을 하는데 싸울 때는 존댓말로 바꾸기로 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싸우는데 옆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막 서로 야야야 야, 이러다가 갑자기 저기요 <웃음> <웃음> 저기요 <laughs> 제가 <제발> 이좀 <laughs> 다물어주시겠어요? <웃음> 갑자기. <웃음> 어. 갑자기. <laughs> 근데 어, 좋은 것 같아요. 막 나쁜 말을 하게 안 되도 아, 좀 아, 약간 음. 상처 될수 <laughs> 있는 말이랑 이런 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더 음. 존댓말로 한번 음. 한국어의 좋은 점이네요. 맞아 맞아. 어, 네. 는거 음. 마지막 미라니 씨까지면 <laughs> 아저 저는 이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음. 그 믿음이 깨지면 사실 이 사람이 음. 클럽을 가도 뭐 어디를 가도 그냥 음. 진짜 뭐 동료를 만나도 불안할 것 같은 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음, 음. 무조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음. 뭔가 장난이 장난치는 그 강도 같은 게잘 맞으면은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커플들이. 아 맞아. 맞아. 아 유머 코드. 네, 유머 코드.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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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만약에 중앙중이에요. 뭐 저는 바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바보라고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잖아요. <laughs> 어. 아 진짜로? 바보라고 했는데 맞아, 나 바보야. 너밖에 모르는 바보.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아, 커플은. 약간 아재개그 네, 그래서 유머 코드가 <laughs> 어. 좀 맞으면 아, 재밌는 맞아. 것 같아요. 유머 코드 진짜 중요해요. 아그것 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저도 가끔 이제 막 장난했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받으면서. 정색.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아, 장난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게 장난이야? 어, 맞아, 맞아. 아, 그럼좀 어려운 것 같아. 아, 아까 그런 거. 그히는 나도 사랑했는데 어 나도 나를 사랑해 이러면 그게 장난이 <laughs>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응 맞아. 할수 있지. 어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사랑 뭐 연인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처음 아니에요? 약간 사랑 아 많이 했나? 근데 뭔가 사랑 의언 어, 어떻게 돼, 표현하고, 돼어 표현하고 어, 이렇게 깊게 한 거는 음. 처음이라. 음레프레싱 하네요. 음. 음. 일단 미라니씨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네, 어, 네. 어, 나오신 소감 한마디 어, 어. 네. 일단 어. <웃음> 어. <웃음> 준비돼 있습니다 어, 누가 마음, 입력시켜놨나봐 <laughs> 홍보하라고 어, 일단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조금 쫄린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사랑의 언어 이런 얘기를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음. 오늘 너무 주제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맞 어, 네. 그 홍보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네, 어. 미란이 EP 앨범 네. <laughs> 업다운 거리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어, 타이틀 티키타 뮤비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즐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미란이 씨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어, 타이틀곡 티키타처럼 보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연인들과 티키타라고 저는 <laughs> <하시는? 웃음> 연애하시기 바라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 미란 씨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있으세요? 네 트위트. 아까 아이디 한 번만 잠깐 해주세요. 그거. 김미란이라고요? 네, 김미란. 영어로요? 네, K I M M R I R 이렇게 N N N N N N 몇 개? N 7 개. 아, N 7 개. 럭키 세븐. N 일 개.